진성규 씨가 네. 엄청 잘생기게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번에? 네. 눈을 가린 효과인가? 어 지금 정말 멋있는데요? 아니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리면 가릴수록 괜찮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부를 아직 못 봤는데 네? 보신 분들이 아마 성규 필모에서 제일 잘생기게 보이는 아, 이번에. 캐릭터라고 능파가. 능파.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파가 가릴수록 멋있다라고 아까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자장 같은 경우는 1부에서는 가면을 계속 썼다면 드디어 2부에서 네. 가면을 벗습니다. 네. 소감 어떠십니까? 쓸 때가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써야 된다. 네네. 가려야 우리는, 된다. 네. 아 그리고 그 극한 때는 사실 서장님이었으니까 서장님이셨죠. 책상에만 앉아 계셔가지고 말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놀란 거는 굉장히 액션을 잘하신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필드에서 뛰셨던 분으로서 김우성 씨 액션 놀라웠다.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좋습니다. 형이 할 수 있구나. 아직 거뜬히 할 수 있구나. 거뜬히 할 수 있구나. 거뜬히 할 수 있구나. 뭐 별로 좋은 얘기처럼 안 들린다. 괜히 우려했구나 내가. 괜히 우려했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네네. 예, 정말 멋있게 잘하십니다. 매달려 있었다고 해도 그게 막 또 거꾸로 매달려 있고 이런 데서 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균형 감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뛰어났다. 아 지금 뭐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오늘 두 분을 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나를? 진짜